아, 여기 밀양에 밀양 무안면 나왔는데, 야, 스토리가 좀 있었긴 했지만, 일단 집에서 충전한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충전을 하고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쉐비 대형 쉐비 충전기에 충전하고 있고, 이게 롱 77kW에다가 자 화성에서 밀양까지 한 400km, 380km인가 그렇고, 이제 조금 속도를 내고 왔음에도 한 전비는 5.7인가 8 나오고, 도착하니까 25% 뜨더라고요. 그래서 25% 뜨고, 이제 그냥 가정용 충전기, 그냥 좀 용량 작은 거 써가지고 했는데, 예상 시간이 28시간 하루 이상 걸려가지고, 그냥 여기 공용 충전기 사용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, 집에 문이 고장나가지고, 홈플러스 가서 뭐 이제, 대형마트 가가지고 리스를 다시 사야 되나 했는데, 리스선이 끊겨졌나봐요. 그래가지고, 이것저것 하느라, 스토리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고, 뭐, 일단, 촌에서 한번 살아보기? 한번 도전, 아니면 체험하러 나와봤습니다. 이상. 아까 25%에서 지금 충전을 하는데, 자, 충전 시간 한 27분 됐고, 89%까지 꽤 빨리. 한 20분 안에 80% 정도 돌파한 것 같아요. 그래서 54kW씩 들어가 있고, 지금 충전 파워가 130kW 같은데 꽤 높아요. 여기 보면은 이제 급속에서 완속으로 와가지고 43kW로 좀 늦어졌네요. 낮춰져 가지고. 와, 전기차에도 충전 속도 괜찮네요. 여기 시설이 괜찮은 것 같은데. 많이 자주 사용은 안한것 같아요. 급속으로 이렇게 충전을 거의 안 해와가지고, 만족은 되네요. 충전 완료가 됐는데, 딱 2만 원 넣지만 딱 넣어주네요. 그래서 93%에서 끝나고. 보자, 한 380km를 한 2만 원에 왔네? 싼 건가? 뭐. 경유하고 이런 거에 비해선 괜찮은 것 같네요. 이렇게 하고, 충전 완료. 끝. 이제 집에 다시 또 가봐야죠.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줬던 곳인데, 저 아까 문 고장 나가지고, 고장 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, 아까 열심히 뭘한 흔적, 이제 고친 거 아니고 일단 임시 왕편으로 일단 잠깐 조치를 해놨어요. 다음에 컴퓨터하고 뭐 여기저기, 집에 갖고 온거 CCTV 달거 하고 해놨는데, 일단 정신이 없네요. 그래서 체크하고, 일단 정확한 거는 내일 다시 하고, 오늘은 이미 저거 문하고 실험하느라 아까 여기서 안 열렸어요, 문이. 그래서 밖에 못 나가가지고 저쪽을 통해서 나가야 되나 했는데, 다행히 저기 지금 연방을 찾아가지고 일단 해결했어요.
그래서 일단 너무 피곤해서 자동차 차 충전시키고 오고,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뭐 살라 했는데 거기서는 10시 넘어가지고 뭐더할게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. 내일 다시 또 정리를 해볼게요. 밀양에서 전 청구석에서 살아보기 체험 한번 하러 왔습니다. 네, 그럼 이만.